포항에서 온 박숙이입니다.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아는 거리라도 조금 하고 싶어서 시도 짓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참석했을 뿐입니다. 저는 김태홍입니다. 세제 밑에 있는 문경에서 왔습니다. 아직 그 한시를 배운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더 배우려고 오늘 영주구 선비촌으로 왔습니다. 예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울음의 고가시고 묘양의 고향 영주 서주촌에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. 여기에 오신 여러 시민들은 그 고향에 계시는 곳이 바로 용담이다 생각합니다. 물이 깊어서 용사한 곳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용담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세대에게 아주 큰 교훈과 삶의 양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정관은 초대하겠습니다. 제23회 유양 영주 전국 한시백일장 고선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2023년 5월 7일 영주문화원장 김기진. 남자입니다. 마당 장자입니다. 못 따올 방자고요. 한자는 난리 장자입니다. 근데 어쩌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. 한시백일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의 군본이다 이래 생각합니다. 시가 약 한 200조 예, 접수가 되었습니다. 엄밀히 예,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세일이 다 보았습니다. 네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채점을 했습니다.